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오늘은 행복에 대한 나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딱히 행복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최근에 제가 나름 어떤 인생의 세용지만 나쁜 일을 계속 겪으면서 이게 좋구나, 지금이 좋구나라고 느끼고 지금을 이제 행복으로 알게 된 시점인 것 같아요. 사람이 늘 똑같은 일만 있고 너무 평범한 하루들이 계속되면은 인생의 기쁨을 오히려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야 집이 좋은 줄 알고 집에 있으면 또 밖이 좋은 줄 알잖아요. 지금 제가 요즘 매일매일 그래도 나름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은 이 나쁜 일이 꼭 나에게 정말로 안 좋은 일은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진짜로 영적으로 더 뭔가 성장시킬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경험한 거구나. 만약 그러한 사건들이 없으면 저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뭐 돈에 집착한다던가 좀더 집착하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뭐 이전에는 솔직히 결혼은 또 현실이라 하잖아요. 양가 부모님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괴로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난 절약해야 돼. 나 무조건 잘 돼야 돼. 막 이런 생각으로 돈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막 하는데 돈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아끼고 막 육아휴직 돈도 막 아껴가며 다 저축했는데 그돈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그때는 괴로웠어요. 나는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산것 같고 착하게 산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돈이 없어지는 일이 생길까? 근데 지금 깨달았어요. 돈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돈에 집착할수록 돈은 나를 떠나가더라는. 제가 너무 어느 정도였냐면 도박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신랑이 그때 약간 취미 재미삼아 이렇게 프로토를 조금씩 했는데 그런 돈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나쁜 기운 이런 것도 있는 돈인데 제가 그런 돈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신랑이 그걸로 뭐 프로토 해가지고 뭐 2천 원 투자했는데 좀잘 돼가지고 몇만 원 땄다. 그럼 그걸로 외식하고 근데 그런 돈이 완전 꽁돈이잖아요. 아싸 하면서 너무 그런 돈을 좋아하면서 썼는데. 그게 결국 저에게 되돌아온 거죠. 그리고 지인들을 만날 때도, 아, 돈 계산 누가 하지? 이거 더치페이인가? 이런 생각들로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지인이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아, 얘랑은 이제 볼일 없을 것 같은데? 돈 계산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저였으니까 얼마나 돈이 날 싫어했겠어요. 내가 돈을 붙잡으려고 해도 그렇게 돈은 떠나갔죠. 그렇게 이제 돈을 잃고 나서야, 내가 너무 돈에 욕심이 많았구나. 그거를 깨달았고. 그리고 저는 행복을 단순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하고, 좋은 걸 하면 행복하고. 그저 보이는 것, 눈에 딱 보는 것. 그렇다고 막 명품백에 집착을 가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쉽게 흔들리는 거죠, 외부에. 왜냐면은 뚜렷하게 뚝심이 없어서. 그전에는 단순히 행복을 위한 조건들이 어떤 돈적인 것, 건강, 그냥 인간관계 좋고, 지식 많고, 명예 있고, 그런 것들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루 최고의 내가 행복한 하루가 뭔가를 일과를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어떤 하루가 행복할까? 그거를 생각해 본 적도 사실 처음이라서, 적는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필라테스도 가고, 피부 관리도 받고, 좋아하는 친구랑 맛있는 밥 먹고, 쇼핑하고, 옷도 사고, 그리고 다시 저녁에 맛있는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고. 별거 없는데, 행복이. 그래도 여튼 돈 걱정 안 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된다. 매일매일 필라테스 하고, 매일매일 쇼핑하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1년, 5년, 10년. 어떨 것 같으세요? 순간 이거 그런 삶을 1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재미없다. 내가 지금 이게 행복인 줄도 아는 것도 괴로운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내 삶이 행복한 줄 아는 거지. 만약 그런 하루가 나는 계속됐다면 정말로 내 인생이 재미없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더 감사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려면은 단순히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본다가 아니라 볼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도
세상의 경험도 부족하고 지금 조금 더 주변 또래들보다는 빨리 깨달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볼줄 알려면 그런 지혜들이 있으려면은 경험이 많아야 될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는 그래요.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이제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지구가 뭐 이만해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구가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우리는 이렇게 지구 안에 우리나라도 크고 제가 산이 지역도 크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진짜 여기 점 하나, 딱점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점 안에서 이 많은 각 인종별 인구들과 싸우고 부대끼고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는 점 하나인데 내 존재 자체는 미세먼지보다 아니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다. 그 약간 존재 가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인간이란 게이 지구 점 하나에 모두가 모여서 살고 있는데 굳이 왜 남을 미워하고 질투내고 시기하며 살아야 할까? 세계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후 변화 막 시급해서 다 같이 좀뭐 합심해가지고 좀 제대로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나라도 이 세상에 작은 인간 나 하나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남또 도와가고 지구를 위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어떤 마인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여튼 나름 정의한 거는 행복은 별거 없다. 지금 바로 느끼자. 지금 이게 행복인 줄 알면 삶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여튼 감사합니다.